양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양파 더미가 그대로 쓰레기 더미가 될 위기에 놓이니까 곳곳에서 소비를 늘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어떻게든 가격이 널뛰는 걸 막아야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. 안현목 기자입니다. 무한 양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. 양파를 공짜로 나눠주는 행사장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. 백화점이 준비한 1억 원어치, 10만 개에 가까운 양파가 2시간 반 만에 동났습니다. 농가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행사를 하겠나 싶고 마음이 좀 짜네요. 양파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직원 식당에서는 양파가 들어가는 메뉴를 크게 늘렸습니다. 한 대형마트는 양파 한 개를 100원에 파는 등 유통업계가 양파 농민 지원에 나섰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식생활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? 올해 양파는 10만 톤 이상 초과 생산됐습니다. 겨우내 따뜻했던 데다 재배 면적이 사상 최대로 늘었기 때문입니다. 가격이 오르면 이듬해 과잉 생산되는 현상이 되풀이되며 가격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. 더욱이 등락폭이 갈수록 커져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66%나 떨어졌습니다. 전년도에 돈이 된 농작물로 바꿔 심는 농심을 탓하기 전에 정교한 농작물 수급 조절이 절실한 이유입니다. 정확한 통계 정보를 농민들한테 잘 제공하고 소득이 괜찮은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지도도 잘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. 정부가 11년 만에 양파를 수매하기로 했지만 시기가 늦고 양도 충분하지 않아 농민들의 눈물을 닦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. SBS 안현모입니다.